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최후의 날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최후의 날입니다. 아, 우리 뭐 벙커와는 좀 어울리는 키워드긴 한데 좀 으스스해요. 이게 나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최후의 날 이러면 사실 지구가 멸망할 때 우리가 생명체도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생명체가 살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어떻게 보면 식물의 씨앗. 아. 그래서 이 최후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씨앗 저장고라는 곳에 이제 중요한 식물들의 씨앗들을 다 저장해 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키워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드 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종자의 영구 저장 시설. 그러니까 식물이 뭐 식량이 되기도 하고 의약품이 되기도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굉장히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종자 저장소 가 있는데 그걸 시드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의 두 곳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있는 그 종자 저장고는 그 식량 재배 종자들을 주로 저장해요. 근데 우리나라 봉화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있는 시드볼트는 야생 종자를 저장합니다. 이제 해발 고도는 600m쯤 되는데 지하 46m 밑으로 이제 터널을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아치형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진 6.9까지는 전혀 끄떡도 없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는 온도, 습도가 아주 균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종자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다 수백 년 동안 그 종자의 활력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야생 종자를 보관하는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미래 가능성과 가치로 보면 훨씬 잠재력이 큰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나라에 대박. 있다는 게 네.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는 한 몇 종류의 씨앗이 저장돼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제가 숫자를 확인해 왔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시드볼트에는 총 4,084종, 92,681점의 종자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집을 해서 최대 200만 점까지 저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네. 씨앗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있겠네. 아니 뭐 지하 46m까지 파가지고 이렇게나 애지중지하면은 당연히 남아있겠죠.